안녕하세요, 장스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스타벅스에 왔는데요. 이제 주문을 하러 갈 겁니다. 드디어 골드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문하시러 한번 가볼까요? 골드카드를 진짜 드디어 써보겠습니다. 마시는 것도 없어요. 네, 라떼 따뜻한 거에 우유 두유로 바꿔주시고 바닐라 시럽 하나 추가해주세요.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네. 하고 이제 긁어주시면 돼요. 어디다가요? 여기?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두유 바닐라 라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유 바닐라 라떼예요. 아, 이게 너무나. 네,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장스타가 안 써있죠? 원래 항상 주문할 때만 써있었는데. 저는 라떼 우유를 두유로 바꾸고 바닐라 시럽을 추가했는데 한번 마셔볼게. 이게 라떼에 두유를 추가하니까 바꾸니까 되게 고소한데요. 진짜 맛있다. 진짜 여러분 강추합니다. 장스타의 최애 음료가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원래 오면은 아메리카노 자주 먹고요, 시그니처 초콜릿 자주 먹고, 돌체라떼 먹고요, 요새 홀리데이 밀크 초콜릿 좀 먹었는데 초코콜 먹으니까 볼살이 오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요거를 자주 먹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라떼에서 우유를 두유로 바꾸고 바닐라 시럽을 추가한 게 된 겁니다. 이 가격이 4,600원. 라떼가 원래 4,600원인데 우유를 두유로 바꾸는 거는 추가가 안 되고 바닐라 시럽 추가하는 거는 제가 스타벅스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그것도 공짜예요. 이 전편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타벅스의 꿀팁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한 두세 잔씩 커피를 마시는데 그래도 스타벅스에 되게 자주 오는 편입니다. 자주 와서 마시고 되게 나라별로 많이 가봤어요. 중국 가봤고, 마카오에서 가봤고요, 태국, 그다음 두바이, 브라질, 미국, 베트남에서는 왜 못 갔을까요? 베트남에서는 다른 유명한 카페들을 많이 가봐서 스타벅스는 못 갔던 것 같아요.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근데 되게 좋아요, 스타벅스. 근데 저가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나라별로 약간 느끼는 맛이 달라요. 근데 제 입맛에 제일 잘 맞았던 거는 아마 한국 스타벅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사이즈가 진짜 이만해요. 컵이
이만한데 거기서 텀블러를 못 사온 게 되게 한이 된 거예요. 일단 오늘의 네, 스타벅스 장스타의 최애 음료 리뷰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되게 다양한 콘텐츠 많이 올릴 테니까 장스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